안녕하세요. 신바람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창에 있는 바랑산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선자릉에 갔다가 모두 바랑산 하길래 저도 오늘 큰맘 먹고 막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안내 사람께 따라서 왔고요. 바랑산에 설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1일 어제가 설날이고 오늘이 설 이튿날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11시 55분. 오늘 등산 코스는 케이블카를 타고 바랑산 갔다가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하는 아주 짧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바랑산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아마 긴 줄을 서야 된다고 하네. 그래서 빨리 가서 줄을 서겠습니다. 바랑산은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 케이블카는 정원이 8명이고요. 거리는 탑승장에서 3.7km라고 합니다. 현재 100대가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제일 긴 케이블카 거리고요. 탑승 소요시간은 약 20분, 편도 약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탑승권입니다. 왕복 탑승권이고요. 대인이 25,000원입니다. 아마 우리는 단체로 와서 할인이 조금 됐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9분, 약 2시간, 1시간 50분 걸렸습니다. 1시간 50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줄로 서서 기다리고, 지금 탑승을 합니다. 와, 이게 진짜 너무 지루하고, 평일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일반인 하나 타고 스키 하나 태우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시간 만에 타고 올라갑니다.
소방 준비. 오이씨. 자, 내렸습니다. 바로우산에 왔습니다. 바로우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름입니다. 여름꽃이 피었어요. 여기는 바로 우산입니다. 아름다운 산모대는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바로우산. 아쉽지만은 그래도 바로우산 들고 내려갑니다. 이게 겸손의 나무라고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지나가라고 하네요. 여기도 있군요.
두 번을 허리를 굽혀서 지나갑니다. 자, 이게 천년 주목 숲길. 못 가게 막아놨네요. 신바람 제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람산 산행을 마치고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방금 계곡가에서 내렸고요.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고대를 기대를 하고 갔는데 상고대를
못 보고 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오늘도 안전한 산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지루한 것은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렸던 것이 좀 지루하고 아쉬웠고요. 네, 평일날 오시면은 아마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